방송 시작됐습니다. 짠, 여러분 여기는 누구의 화보 촬영 현장일까요? 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너무 예쁘다는 오! 그녀. 오! 너무 예뻐. 짠! 예뻐요. 너무 예뻐. 오, 예뻐. 바로? 아, 안녕하세요. 받아도 돼요?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오 예정입니다. 네, 이곳은 인스타일 화보 2월호 화보를 촬영 중인데요. 와,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기는 지금 촬영 중인데 밝은 데서. 오, 방송 시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100명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이번 화보 컨셉을 살짝만 공개해주세요. 네, 살짝 스포해드리겠습니다. 짠! 여기가 오늘 입어본 옷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켓류가 많이 걸려있어요. 오늘 너무 이쁘다, 김사랑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매니시한,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좀 매니시하고 좀 수트 느낌을 많이 준비해봤고요. 꼭 인스타일 2월호 화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김현우님, 저도 사랑해요. 네. 자리에 앉아볼까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그 공지를 해드렸어요.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그리고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왔는데요. 일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나 내일 중대 발표 뭐예요? 네, 내일 되시면 아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동동씨. 저는 보보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네, 제가 좀 몇 개 뽑아봤어요. 질문을. 첫 번째, 평소 즐겨 듣는 음악 장르와 노래는 뭐예요? 애창곡도 궁금. 네, 평소에 즐겨 듣는 음악 장르는 딱히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요즘에는 좀 겨울이라서 그런지 따뜻한 느낌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애창곡은 소리 지를 수 있는 노래를 좋아해요. 소창의 티얼스? 네, 좋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가창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노래방에서 이렇게 많이 부르기 때문에 좀 높은 곡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댓글이 계속. 이제 퇴근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치이카님께서 1에서 10까지 점수로 계산하자면 자신의 팬들은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당연히 10이죠. 네, 당연히 10입니다. 우리 엘비스들. 해정송 해줘요. 오랜만에 또 한번 하네요. 이뻐해줘, 좋아해줘, 사랑해줘.
해종해종. 네. 부끄럽다. 네. 소리 질러서 노래줘요. 안 돼요. 귀 아프십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질문. AOA로 활동하는 순간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거는 행복했던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 공개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짧은 치마 때 1위를 받았던 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스케줄이 끝나고 화장을 서로 같이 지우면서 멤버들과 수다를 뜰 때 일도 끝나고 메이크업도 지우고 그리고 멤버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또 댓글이 유다솜님 언니랑 데뷔 때부터 함께 했는데 저 드디어 20살 됐어요. 와, 저도 25살이 됐어요. 축하드려요. 20살인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벌써 활동을 하다 보니까 벌써 5년이 됐네요. 저도 이제 25살이랍니다. 제가 벌써 반 50이라니. 여러분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타임머신이 있다면 몇 살로 이동하고 싶나요? 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고요. 두 번째는 40세? 이유가 있다면? 중학생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그냥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로 돌아가면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고 40살 때 되면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결혼도 했으려나? 네, 그래서 좀 조금 뭐 좀 재밌게 놀았을 때나 아니면 좀 제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가 가장 궁금하고 이동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네. 네 번째, AUA 멤버들과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장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가까운데 사람이 없는 곳. 저는 그런 데를 가고 싶고 아니면 차라리 해외를 다 같이 가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와, 여러분들 댓글 진짜 많이. 강대성님께서 인터넷 방송 BJ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MC 좀 잘 못 보는데. 자, 이제 다음 질문은 1박 2일에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저는 그냥 집에서 TV 보고 쭈뿌뚜들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놀고 이유식 만들고 그러고 싶어요. 평소에 이유식을 잘 만들어주나요? 네, 아무래도 애기들이 사료밖에 못 먹으니까 제가 또 특별히 뭐 간식 같은 거는 사서 주긴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먹이는 게 또 애들 건강에 좋고 해서 시간이 나면 많이 만들어 먹이긴 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잘 먹어서 좀 자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와, 댓글 진짜 많아요. 이정금님께서 40살에도 그닥 안정적이지 않다고. 저희 편집장님이십니다.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럼 한 50살 돼야 되나? 한 50살 돼야 되나요? 아, 네. 저희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스케줄 가는 동안 차 안에서 뭘 하세요? 보통 저희는 이제 DJ들이 한 명씩 있어요. 뭐 지민 언니라든지 아니면 매니저 언니라든지 이렇게 보통 앞자리에 탄 사람들이 DJ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틀어준 선곡을 들으면서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MR을 틀고 노래를 많이 부르죠. 아침부터 목을 풀기 위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아니면 좀 식사를 차 안에 식사를 하던가
네, 식사도 하고. 사실 차 안에서 정말 많이 해요. 화장도 지우고요.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요. 밥도 먹고, 네, 많이 하는데, 네, 차 안에서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더블 타이틀곡 Excuse Me와 빙빙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 첫 정규앨범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록곡들도 너무너무 좋고 또 팬분들을, 에비스들을 위한 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제가 궁금하신가요? 그럼 제가 살짝?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머, 야, 저!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스테이지로 나가려나요? 아! 댓글 있나요? 네, 쭈뿌뜨 인스타그램 너무 잘 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업데이트 많이 해야 되는데 사진만 찍어놓고 사진을 잘 못 찍어가지고 나중에 바로 업데이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 Excuse Me 보여드릴 텐데 누구 노래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라이브로 해나요? 하나요? 잠깐 쉴래 할게요. 나왔어. 나온다. 됐어. 다시 이거. 맞아요. 사실 오늘의 게스트가 저희 스타일리스트. 네, 여러분. 저희 익스큐즈 미 많이 쳐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부끄럽다. 아, 언니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역주행은 이 사람 버전할 거야. 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 올해 새해 목표가 있나요? 올해 새해 목표는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가 있지? 새해 목표. 좀 더. 새해 목표?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밀로. 아직, 네, 비밀입니다. 제가 아직 생각 안 해봐가지고. 일단 그냥 새해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 멤버들이 특히나 또 많이 건강하고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아! 하나 있어요!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해! 대박! 네, 꼭 대박이 2017년에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또 촬영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안녕.